나만의 굿즈 만들기 일곱 번째, 계란 받침대입니다. 계란의 사이즈를 측정해서 모델링을 만든 다음에 그 모델을 이용해서 받침대를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Z 평면에 계란 모양의 스케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선을, 수직의 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ESC나 또는 여기 V자를 체크해서 선 기능을 종료합니다. 다시 선을 클릭해서 선을 이어서 이렇게 딱 마우스의 모양이 바뀌죠. 이 상태에서 클릭, 클릭.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 V자를 체크해서 선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수 입력해 줄게요. 스케치 치수 전체 길이는 60, 그리고 여기 길이는 22, 그리고 이 친구하고 원점의 높이는 27입니다. 자, 그 다음에 ESC 눌러서 치수 기능 끈 다음에요, 스플라인, 맞춤형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이 끝점에서 시작해서 클릭, 이제 클릭, 클릭, 그리고 여기도, 여기 점도 클릭, 클릭, 클릭 해서 이제 계란이 될 단면 디자인입니다. 여기 V자 체크. 스플라인을 그린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모양을 요 점을 클릭해서 점의 위치로 잡아줘도 되고요. 또는 이제 점을 클릭하면 초록색 핸들이 나타납니다. 초록색 핸들. 이 초록색의 핸들을 이렇게 잡아도 모양이 바뀌죠. 그래서 최대한 계란처럼 보이게 그냥 둥글게 모양을 일단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렸다면 스케치 마무리를 체크를 해서 네,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이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제 계란의 모양을 만들 건데요. 작성에서 회전입니다. 회전. 회전을 선택하고요. 프로파일, 회전할 단면이죠. 여기 있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서 요 윗면, 여기 아랫면 두 개. 그다음에 회전할 축. 축은 Z축이나 또는 요 계란 가운데 선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360도 회전을 쭉 하게 되면 지금 새 본체로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계란 모양의 모델링이 지금 본체 1로서 지금 본체 1로서 계란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계란을 뽑을 건 아니에요. 근데 모델링을 할 때 계란의 사이즈를 대비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모델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스케치 해서 XZ 평면 스케치 또 그려주겠습니다. 계란의 받침을 그리기 위해서 계란 옆면에 직선 하나, ESC, 그리고 요 밑에도 선 하나, 밑에도 선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선과 선을요 3.5를 이용해서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5는 끝점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어줄 끝점을 클릭한 다음에 중간점이죠. 이제 계란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 부분에 둥글게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됩니다. 자, 바깥쪽도 그려주기 위해서 일단 직선으로 여기 직선 하나, 선 하나 그려놓고요. 똑같이 3.5 끝점 클릭, 끝점 클릭, 중간에 이렇게 클릭. 그리고 스케치 치수 입력해 줄게요.
지금 원점을 중심으로, 그래서 스케치를 사용할 때는 원점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면 좋습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이 끝점의 길이는 21, 그리고 이 친구 세로선이죠. 여기 친구 세로 직선의 길이는 2, 그다음에 위에 있는 가로선 얘는 10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가로선은 15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끝점 원점과 이쪽 끝점의 세로 높이는 40. 자, 그리고 이쪽의 길이는 15. 그다음에 여기 안쪽 호, 이 호는 값이 33. 그다음에 바깥쪽 호는 45. 자, 이렇게 스케치 치수를 모두 입력하니까 선이 검정색 선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값들은요, 정확하게 이 치수를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계란의 크기나 아니면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사이즈를 크게 또는 작게 만들고 싶다 하면 여기 치수는 충분히 변경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 자, 그 다음에 계란을 만든 것처럼 똑같이 작성해서 회전을 진행을 합니다. 프로파일이 지금 하나 그렸기 때문에 바로 선택이 돼 있고요. 축으로서는 여기 Z축 선택해 주면 됩니다. 360도를 쭉 돌려서 만들 건데요. 여기 새 본체를 계란과 붙이면 안 되니까 새 본체 맞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계란 받침대 모양을 꾸며주기 위해서 스케치를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옆면에 여기 YZ 평면을 클릭해서요. 또 스케치를 그려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기면 사실 계란을 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이렇게 기역자 모양의 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3.5 이용해서 끝점과 끝점, 그 다음에 중간점 클릭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치수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길이 가장 긴 가로는 84, 그리고 여기와 중간점 지금 길이는 38, 그리고 세로 길이는 21, 그리고 여기랑 원점에서의 높이는 47, 그리고 R값은 100입니다. 자, 이렇게 치수를 입력하면 선들이 모두 검정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 해주고요. 자, 이 스케치 마무리한 다음에 이 친구를 돌출을 시켜서 빼기를 할 건데요. 자, 빼기 할 겁니다. 자, 이 빼기를 하는데 한쪽 방향이 아니라 대칭으로 양쪽 방향을 뺄 건데, 지금 이와 같이 빼면 네, 계란에 같이 빼게 되잖아요. 계란의 형태는 그대로 두면서 이 계란 받침대에서만 모양을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단한 객체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본체 1이 우리가 계란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해제를 체크된 걸 풀고 본체 2에서만 잘라내기를 진행을 합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계란의 모양은 그대로 있으면서 계란의 받침, 이렇게 계란이 마치 우주선 같은 곳에 앉아있는 듯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옆면에 계란의 날개를 조금 더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스케치를 그리면 되는데요. 확대해서 사실 날개 모양은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맞춤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클릭해 가면서 날개 모양의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이제 점들을 좀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모양을 좀 다듬어 주면 좋겠죠. 이렇게 날개를 다 그린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자, 이 앞서 그린 날개의 모양을요, 날개 받침대에다가 튀어나오게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돌출을 선택을 해서 튀어나오게 만들면 잘라내기가 아니라 접합이죠. 그러면 요렇게 지금 납작한 형태로 그냥 쭉 키만 커진 느낌이라면요, 이 시작을요, 프로파일 평면, 우리가 스케치를 그린 평면이 아니라 객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객체로 바꾼 다음에 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그렸던 이 받침대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이 면을 시작점으로 해서 튀어나가니까 튀어나간 면이 마치 둥글게 잘려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리가 1mm로 날개 한쪽을 둥글게, 표면 둥근 게 맞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줍니다. 확인을 눌러서 날개 하나를 그렸다면 스케치가 꺼지게 되는데요. 스케치를 다시 켜서요, 이 친구를 반대쪽으로도, 여기 반대쪽이죠, 이쪽 반대 방향으로도요, 시작을 객체에 접합입니다. 접합. 그다음에 여기 그림 그렸던 받침대, 그리고 이쪽은 방향이 반대여서요, 마이너스 1 이용하면 됩니다. 자, 스케치는 사용했으니까 꺼주고요.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날개 모양이 둥근 표면과 같게 튀어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모서리가 너무 날카로우니까요, 이 목깎이 기능을 이용해서 요 위쪽 모서리, 그리고 뭐 필요하면 요 안쪽 모서리도 조금 깎아주겠습니다. 여기는 2mm로. 그리고 이 날개에, 튀어나온 날개의 요 부분도 바깥쪽입니다. 가장 바깥쪽 면도 1mm로 깎으려고 하는데, 아, 이게 이제 날개가 여러분이 그린 그림에 따라서, 지금 제 것도 보면 여기가 굉장히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에서 아마 충돌이 나서 지금 필렛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5로 값을 줄여보면, 아, 이래도 안 되네요. 그러면 이제 아예 모델링 자체를 수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꼭 필렛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또 필렛이 잘 되는 모양과 그렇지 않는 모양이, 특히 이 스플라인 자유곡선으로 그렸을 때는 여러분이 그린 그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란 받침대 모양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요 계란 본체 1, 얘는 출력할 게 아니죠. 그래서 요 본체 2, 계란 받침대 완성된 이 친구를 내보내기 메쉬로 저장해서 큐라에서 불러와서 프린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